Why mama crying? Y'all been evicted. You gotta be out tomorrow midnight. 13세 가난한 풀은 누나와 함께 병든 노모를 수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세를 못내 쫓겨나게 생겼죠. 누나 친구인 흑형이 돈을 벌 수 있다며 13세 풀을 꼬십니다. 흑형은 부자 주인 집에 금화가 있다며 그걸 털러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누나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하지만 흑형은 이미 어린 풀과 털기로 마음을 먹었죠. 흑형과 백형은 풀을 위장 투입시켰습니다. 보이스카우트가 된 풀. 하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습니다. 딸이 몰래 내려다봅니다. 물놀이 중 수상함을 느낀 풀. 공포의 아줌마가 등장합니다. May I help you? I'd just like to show you some of these delicious cookies we're selling. I'm sorry. 응, 안사. 응, 입구 컷. 백형이 가스 점검 위장으로 왔습니다. 위조 신분 중으로 가볍게 통과하죠. 백형이 다 챙기고 배신 때릴 거라고 같이 들어가자고 합니다. 일단 창고까지는 들어옵니다. 집안문도 따는데 성공하죠. 갑자기 댕댕이가 공격합니다. 창고는 개판 5분 전이 되고 가까스로 댕댕이의 공격을 피해 집안으로 입성합니다. 흑형은 2층으로, 풀은 지하로. 둘은 흩어져 백형을 찾아 나섭니다. 이때 최첨단 자동문이 닫힙니다. 누군가 주인공 풀을 부르네요. 갑자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풀. 무언가에 걸려 자빠지고 백형은 이미 지하실에서 사망해 있습니다. 갑자기 난입한 사생팬. 도망쳐보지만 계단은 최첨단 미끄럼 틀로 돌변하고 포기를 모르는 사생팬. 이때 이 집안 딸 앨리스가 문을 열어줍니다. 집주인들이 이때 돌아오고 흑형의 차도 들켜버립니다. 둘이 다시 밖으로 탈출을 시도. 하지만 최첨단 보안 시스템에 당하죠. 유리도 방탄유리. 급한 김에 숨으려고 하는데 이런 또 댕댕이가. 어머? 댕댕이는 놓친 사냥감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죠. 이 장면 때문에 이 영화의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당연히 2층 창문도 열릴 리가 없죠. 주인 아저씨가 2층 수색을 들어옵니다. 또다시 등장한 사생팬. 흑형의 어이없는 사망. 누군가 인형으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또 이 집 딸내미 앨리스였군요. 이제서야 둘은 처음으로 제대로 만납니다. 앨리스는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쁜 걸 듣거나 보거나 말하거나 하면 그 부위를 자른 뒤 지하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인 아저씨가 새디스트 봉팔맨으로 변신을 합니다. 집에서 갑자기 12게이지 펌프를 난사합니다. 경찰관을 발견한 풀, 도와달라고 소리칩니다. 드디어 희망이 생긴 풀. 잘가. 도난 차량이니 조심하라 하고 갑니다. 보이스카우트 옷도 들켜버리죠. 또 샷건을 난사하고 영화의 정체성을. 댕댕이까지 팬클럽에 납치당하고. 도대체 이 집은 얼마나 큰 걸까? 댕댕이 물어! 아니, 워터파크에서나 볼 법한 슬라이드가 가정집에 왜 있는 걸까요? 아무튼 가죠! 정답! 그렇게 셋은 상봉을 하고 통성명을 하고 바보 바퀴벌레 앨리스는 만나죠. 평화도 잠시, 또 갑툭튀. 근데 사실은 바퀴벌레는 샷건을 맞았습니다. 한편 풀은 다시 지하실에 갇히고 바퀴벌레가 구해줍니다. 바퀴벌레가 금화까지 주죠. 하지만 만나자마자 이별합니다. 빡친 풀은 통풍구를 열심히 올라갑니다. 눈치 깐 댕댕이도 2층으로. 낭심 찌르기! 다시 벽장 속으로 숨었죠. 아니, 저런 건 집에 왜 있냐고. 댕댕이가 다시 출동합니다. 댕댕이와의 사투 중에 대검이 들어옵니다. 결국 풀은 대검에 찔리고 는 페이크. 불쌍한 댕댕이. 동물학대 오진. 기쁨에 총검수를 시전하고. 하지만 그도 잠시. 이제서야 댕댕이가 찔렸다는 걸 알게 되죠. 잘가 댕댕아. 다락방에 있는 건 어떻게 알고 또 쫓아왔습니까? 결국 여기서 혼자 치사하게 탈출합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금화가 엄청나다는 걸 알려줍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과자 먹고 있네요.
응, 잘 가. 이러니 짭. 어쩔 수 없이 다시 침투합니다. 아니, 이 집은 구멍이 몇 개야? 다시 나타난 봉팔맨. 눈 찌르기. 아, 내 눈! 결국 앨리스를 구하러 굴뚝으로 올라옵니다. 굴뚝 안에서 핀을 뽑아주고 봉팔맨이 다락방으로 올라옵니다. 앨리스의 메소드 연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렇게 둘은 지붕으로 올라오고 봉팔맨은 눈치채고 이거 나홀로 집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나. 네, 치열한 백병전이 일어납니다. 총을 지하로 떨구고 이번엔 콧구멍 찌르기. 대박 사건. 아 진짜 개웃기지. 다시 지하로 내려온 풀. 팬클럽이 대기 중입니다. 앨리스는 처음으로 엄마를 공격합니다. 위기의 봉팔맨. 이걸 또 당한다고? 누군가 찾아왔네요. 풀의 누나와 아까 할아버지가 주민 모두를 데리고 왔네요. 이때 등장하는 캡틴 맘, 아니 앨리스. 팬클럽은 배신을 하고 는 페이크. 팬미팅까지 난입한 봉팔맨. 팬클럽 회장이 뭔가 줄 게 있다고 합니다. 금화와 엄청난 돈이. 그 사이에 악당 아줌마가 사라졌습니다. 는 페이크. 엄청난 샤우팅으로 달라듭니다. 문을 종이 찢듯이 찢고 가만히 있을 팬클럽들이 아니죠.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들. 왜 진작 도망 안 갔나 몰라. 결국 딸의 칼침을 맞고 말죠. 결국 이렇게 다구리 지하로 버려지게 됩니다. 집에 다이너마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결국 봉팔맨은 이렇게 죽고 밖에서는 파티가 일어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이상 공포의 계단이었습니다.